지난 시간에는 군사력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병력 확보 및 육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는 조선과 명, 양국 군사연합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모문용이라는 그 명군 장수의 동강진 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문용이라는 인물은 광령순무 왕하정 휘하에서 연병 유격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자가 요동이 함락되고 그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1621년 7월 광해군 13년에는 진강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신의주 바로 건너에 지금 이제 단동 근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기습 점령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열세에 몰려있던 명나라 조정에 어떻게 보면 희망의 한 줄기를 그 쏘아준 그런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 진강기첩 이후에 이제 후금의 반격을 받아서 조선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 모문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의 입장은 후금군과 모문용군의 무력 충돌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문용은 명나라의 장수고 명나라의 유격이었죠. 명나라의 장수고 이 명나라의 장수가 조선의 국경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장수를 공격한다라는 명분으로 후금군이 조선의 국경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의 어떤 후금군과 모문용군의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선군이 연루되는 것, 얽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모문용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문용에 대한 군수 지원을 이제 최소화했고요. 모문용군의 반면에 모문용군의 어떤 그 초기 전력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결국에는 광해군의 종용으로 인해서 1622년 11월 평양 북도 철산 앞바다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철산 앞바다에 가도로 이주를 하게 됐던 거죠. 가도는 중국 측에서는 피도라고도 부릅니다. 가죽피자를 써서 피도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가도로 들어가 있어야지 후금군과의 어떤 접촉이 그나마 줄어들 것이고 후금군의 입장에서도 섬에 들어간 모문용을 공격하기란 굉장히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그 가도로 이주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가도의 위치를 보면은 조선과 명, 후금 이 삼각 지역을 연결하는 굉장한 요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도는 이제 조선의 경내에 있었으니까 육로나 해로로 조선의 군수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경로를 통과를 하면은 후금의 배후지대를 아까 진강 같은 데라든지 더 북쪽의 배후지대를 자유롭게 교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 다음에 또 연안의 이 항로를 이용을 하면은 요동반도를 거친 그 다음에 조선의 서북 연안 해안을 거친 이런 연안의 항로를 이용을 하면은 명나라하고도 이제 연결되기 쉬운 굉장한 이제 그 교통상의 요지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가도에 들어간 모문용의 군대를 명이 막대하게 군수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강진이라는 군사 요새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록에 의하면 3만 명 내외의 명군이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3만 명이면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조선의 어떤 병력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후금으로 보더라도 적지 않은 명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는 후금 지배 한인들의 이탈을 모문용이 이 가도를 거점으로 해서 사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도에는 이렇게 요동에서 탈출한 많은 민간인 한인들이 또 이 군인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미도나 대화도 등지에
10만 이상의 명나라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섬의 크기로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들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명나라 군대와 그 다음에 명나라 민간인들, 유민들이 살고 있었던, 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도를 거점으로 해서 후금을 배후에서 조선과 함께 견제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후금은 목에 든 가시처럼 이 가도의 모문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그리고 불안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문용 군에게 기대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명측 입장에서는 후금과 조선의 연합을 견제하는 또 감시하는 미리 예방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인조의 책봉 과정에서 모문용이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이런 기여와 인조 반정의 명분에 의해서 인조 정권은 광해군 정권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군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한 상당한 정도의 군수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내용은 군량이 되겠죠.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후금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명군의 군대를 조선의 국경 내에서 조선의 물력으로 지원한다라는 건 후금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때 후금의 군대를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뒀던 특별 세금을 모량이라고 혹은 서량이라고 합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결이라는 일정 면적당 1두 5승의 토지세를 추가로 징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한 군량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통계로 보면 연간 7만에서 8만 녀석을 지원했다라고 나오는데 인조 4년에는 14만 녀석, 그 다음에 인조 7년에는 27만 녀석까지도 지원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당시 호조에서 운영하는 그 재정의 규모가 한 10만 녀석 전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도의 어떤 그 식량 사정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섬 지역 내에서는 경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식량을 조선 아니면 명나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명나라로부터는 이제 수운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명나라로부터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도의 식량 사정은 조선이 엄청난 양의 군량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과밀한 인구가 집중이 되고 명의 군량 지원도 난조를 띠게 되자 가도의 식량난은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굶주린 모문용 군과 요동 난민들은 가도를 벗어나서 이 조선의 서북 지역에 상륙을 해서 조선의 민간인들을 침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간인도 침탈하고 약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선의 군량 창고를 약탈해 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재정과 민생에 많은 부담을 초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적인 불안도 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도에 있으면서 압록강을 넘어서 후금의 배후를 자극하는 근데 사실 큰 어떤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후금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게릴라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모문용군과 후금의 어떤 안보적 불안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계된 조선의 안보적 긴장까지 조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 7년, 1629년 5월 영원순무 원숭환이 모문용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그 명분은 뭐냐면은 모문용이 그동안 해상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예 많은
군자금을 횡령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군자금은 후금을 공격하라는 의미에서 모문용에게 명예 조정이 지원을 했던 건데 이것을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예, 그런 용도로 전용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후금과의 밀통 시도를 했다라는 소문도 자자했고 명예 조선을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문용이 영원순무 원숭환에 의해서 처벌이 되게 되는데 원숭환은 조선에 대한 토색질, 군자금 횡령, 후금과의 무역, 그리고 정세를 감망하면서 후금을 공격해서 한 치의 땅도 빼앗지 않은 예, 이런 것을 명분으로 모문용을 예,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자, 인조 반정 이후 이제 집권 세력들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명군 전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문용군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원에 있었던 명군 전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1623년 4월 도원수 장만의 발언입니다. 중원은 형세가 고달픈 뿐만 아니라 혼이 빠진 상태로 우리나라가 임진년에 외적을 두려워했던 경우와 비슷한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어떤 본토 전력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문용군 역시 굶주린 오합지졸로 인식을 했습니다. 병력은 3만 정도로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식량 지원도 안 되고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합지졸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점은 조선이 이렇게 모문용군을 지원해주지만 유사시 후금이 조선을 공격했을 때 모문용군이 지원을 할까? 예, 이런 이제 의심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반정 초기 인조와 당시 최고의 외교통이었던 이정구라는 대신과의 문답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저적의 행병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서 일이 있으면 즉시 출동하고 행군도 빠른데 우리의 방비는 이처럼 허술하다. 근래 패단을 말하는 자는 많은데 패단을 해결할 계책은 들리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문용이 혹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정구가 적병이 압록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모문용은 반드시 출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것이 모두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한졸, 즉 명나라 군대가 이미 모두 사기를 잃어 자신을 구제하기에도 넉넉치 못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게 바로 인조 정권의 이 실세들이 느끼고 있었던 모문용의 군대와 명나라 군대에 대한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2, 3년 후에 모문용 군의 조선 침탈이 가중될수록 예, 심지어는 후금의 군대가 아니라 모문용의 군대를 토벌하자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자신하는 조선 장수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626년 8월에 도원수 장만의 발언에 그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첫 번째, 질이 낮은 모문용의 군대가 투항해도 후금이 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서쪽의 장정들이 후금군은 겁내지만 모문용의 군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묘호란 발발 후에 조선의 반응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문용 군이 조선을 도와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의심한 게 뭐냐면 모문용 군이 후금과 내통해서 조선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 정권이. 그다음 두 번째 명군이 파병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에서는 명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원보다도 명분상에 예, 그 다음에 후일의 어떤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 명과 명예, 이 후금의 어떤
조선 침략을 보고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묘호란 당시 이런 어떤 조선조정의 우려가 맞듯이 모문용은 후금군을 공격한 게 아니라 조선의 피난민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과를 가지고 전승이라고 명조정의 허위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후금을 물리쳤다는 어이없는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과 후금이 내통했다고 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조반정의 집권세력은 모문용을 포함해서 명예 군사적인 지원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당시 어떤 명나라의 사정과 입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인조반정의 예측은 정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임진왜란 때 명군이 상당한 규모의 육군과 수군을 파견을 하고요. 함대도 파견하고 화약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드는 막대한 군자금을 소모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주로 은이 이렇게 소모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 굉장히 막대한 그 지원은 이 시기에 그 명나라의 황제가 신종이었는데요. 신종의 연호가 만력제였습니다. 이 만력제 기간 동안 큰 세 개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만력 3대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몽골족 발배라는 사람의 반란을 진압을 한 거고 하나는 묘족 양흥용의 반란을 진압을 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이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진압을 한 것인데 이 세 가지 만력 3대정 중에 가장 많은 전비를 소모한 게 바로 이 임진왜란이었던 겁니다. 막대한 양의 은량을 소비를 해서 이게 결국에는 명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지원을 조선에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전례가 인조 제위기에는 반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후금의 요동장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조선과 명의 육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동에 주둔하고 있던 이호성의 군대 정예병력을 이제 파견을 한 거였는데 육로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이제 해로 교통 그것도 굉장히 원거리를 수송을 해야지 조선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명 자체도 굉장히 조선 못지않게 복잡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후군과의 대치. 명은 지금 만리장성, 산해관을 중심으로 한 만리장성의 그 라인을 방어하기에도 굉장히 급급했고요. 두 번째로 명 역시도 소빙기와 농업 생산력의 저하라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명이 후금보다는 뭐 인구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우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충현을 중심으로 한 환관당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유학자 계열을 중심으로 한 이 독립당 계열 사이에 당쟁이 치열했고 또 이 과정에서 환관당의 어떤 부정부패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후금의 침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 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란 더더욱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 역시 후금의 어떤 안보적 위협이 계속 가중될수록 이런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혹한 증세를 거듭을 했는데요. 이게 밀란의 발생을 초래했고요. 또 이 밀란의 발생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증세를 하고 또 민심이 이반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적인 그 사이클에 있었다라는 게 당시의 명나라의 사정이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했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명 입장에서도 파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파병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유사시 조선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임난 때와는 달리 이런 게 아마 명나라의 확실한 사정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의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어떤 연합작전, 후금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은 그에 재반되,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 측 기록에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와는 달리 조선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그런 기록들만 이제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조명 군사연합의 실상을 마치겠습니다.